자, 3과 6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3과 6 사이에서는 항상, 3과 6 사이에서는 항상 여기 있는 0보다 크다 부등식이 성립을 하더라. 3과 6 사이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딴 데서는 안 그래도 괜찮아.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적으세요. 아시겠습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x축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3이랑 6이 대충 어디쯤 있겠지 뭐.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3과 6 사이에서는 이 빨간색 친 그래프의 일부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과 6 사이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래프가. 그러려면 3을 집어넣은 답에서도 0보다 크고 6을 집어넣은 답에서도 0보다 커주면 일단은 합격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질 거라는 걸 혹시 믿을 수 있나요? 하고 생각해 본 거야. 괜찮을 것 같다. 뒤집혀 있으니까. 그래서 난 이걸로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3을 여기 있는 식 F에다가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빼기 3 더하기 4K 0보다 크다이고요. 6을 집어 넣으면, 66에 36, 46에 24 빼기 3 4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이 파란색 놓치면 안 되고요. 역시 분홍색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즉, 문제를 풀어서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인정할 테야, 라고 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K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이건 21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4K가 15보다 크다니까 K가 4분의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겹어요. 이두 사람을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K가 4분의 15보다 크다가 아닐까요? 4분의 15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정수 K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5보다 큰 거, 아니 4분의 15보다 큰거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번더 갈게요. 빼기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빼기 1과 3 사이에서는 항상 x제곱 빼기 4x 더하기 이게 성립을 하더라. 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포물선을 먼저 그려 놓을게요. 왼쪽을 보면서 포물선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0보다 작다가 어디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빼기 1과 3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자,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 3을 집어넣었을 때도 0보다 작다. 그러면 다른 데선 자동으로 작다라는 게좀 인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으면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좀 해보고, 이거는 왜안 돼요? 이거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삼키지 말고요. 질문을 좀 쌤한테 자주 보내줘. 어찌됐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어. 3을 집어넣겠어. 그리고, 어이구, 미안. 0보다 작다 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이고요. A는 5보다 작은 것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5보다 작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이제 아무 트러블이 없는 범위가 되겠어요. 6 아니야? 누구? A가 6보다 작은 6인가? 한번 검산해 볼게. 6이네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요. 그럼 빼기 1, 0, 아니다. 빼기 3, 빼기 4쭉 가겠죠? 제일 큰게 누구? 빼기 3일 거야, 그러면. A의 최대 값은? 빼기 3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쌤이 하나 놓친 게 있다.
그거 정정할게요. 여기 보면 X가 3일 때는 신경 안 쓰죠. 3보다 작을 때는 그래야 하지만 3일 때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 마이너스 1일 때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포함을 안 시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빼기 1일 때 0이야. 요거 지금 그린 예제 그림은 빼기 1일 때는 y좌표가 0인데 괜찮아. 왜? 빼기 1보다 클때 얼만지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었어야 돼요. 3일 때도 마찬가지. 그거를 쌤이 놓쳤어요.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로 최댓값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여기서 혹시 놓친 거 아니야? 아,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인데 0이 돼도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도 놓쳤네요, 이거. 는을 빠뜨렸네. 정정할게요. 는이 빠졌어요. 그래도 답이 4는 맞긴 하지만 일단은 오류는 좀 교정을 하고 갈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바꾸는 거야. 그리고는 나머지는 맨날 똑같아요. 방금 푼두 문제처럼 한번 도전해보고, 이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도전을 꼭 해보세요. 요 범위 사이에서, 어떤 식이 만족하는, 이렇게 말을 했으므로, 방금 전전에 푼 것처럼만 계속 행동해주면 됩니다. 뭐다 뭐 작을 거야, 클 거야, 작거나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